관련 농장입니다. 오늘도 브리딩 소식. 짜자자자잔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 어떤 팩맨들인지 보이시나요? 그린 차코 팩맨과 브라질 팩맨, 차코 팩맨과 브라질 팩맨. 네, 제가 사랑하는 브라코 팩맨 하이브리딩 중이고요. 아, 원래는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브라코 팩맨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브라코 팩맨이 딱 그날 폐살해버렸어요. 세상을 떠버렸어요. 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또 했는데 지금 알 낳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저게 알 낳는 도중입니다. 이거 보통 찍기 힘든 장면인데 알 낳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네, 진짜 진지한 장면입니다. 알을 낳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코 팩맨보다, 팩맨이 원래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하지만 얘들은 역전됐습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뭐 브라질 팩맨이 큰 것도 맞고 차코 팩맨이 조금 작은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자, 돌아와서 얘들은 계속 알을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이제 알을 붙이기 좋은 장소에 이렇게 알을 이동하면서 계속 나와 주고 있고, 이런 거는 살짝 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수정률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컷 팩맨의 총 배설광과 수컷 팩맨의 총 배설광이 딱 닿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정률이 아주 높아져요. 자, 저기 보이시죠? 이제 암컷은 저러면서 알을 털어내고 수컷은 저러면서 이렇게 정자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쌍 모두 산란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이 짜라라라랑 깔려있죠? 얘들이 꼭 수정이 돼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우리 모두의 사랑, 브라코 팩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브라코 팩맨의 사진, 영상은 잘 안 보여드렸는데 진짜 예쁩니다. 제가 물론 제 취향에 맞으니까 예쁜 거지만 진짜로 예쁩니다. 아, 제가 그래, 이 영상에 살짝 사진 하나 옆에 살짝 붙여드릴게요. 진짜 예뻤거든요. 와일드하고 얘들이 수정이 잘 되어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브라코 팩맨이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알 2000개 중에 브라코 팩맨이 딱 한 마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내 유일한 브라코 팩맨이었는데 잘 자라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버렸네요. 이번에는 수정이 잘 돼서 여러분 모두 브라코 팩맨을 길러보실 수 있게끔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이 이제 수정돼서 올칭이가 된다면은 이제 올칭 영상도 한번 추가적으로 찍어서 올려볼게요. 얘들은 계속해서 알을 낳아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